속보입니다. 어제 5월 21일 토요일 오후 4시 3분에 일본 후지산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규모는 3.3이고 진원의 깊이는 20km입니다. 5일 전인 5월 16일 월요일 오전 7시 43분에도 후지산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역시 20km입니다. 5월 19일 목요일에는 일본 후지산에서 큰 땅울림이 발생하면서 후지산이 폭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신고가 속출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본의 지진학자들은 후지산에서의 큰 땅울림 현상과 소리는 후지산 근처의 일본 자위대 훈련 때 발생한 소리일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1923년 일본 이 관동 지역에서 발생한 관동 대지진으로 4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 대지진 발생 전에도 일본 관동 해안에서 야간에 쿵쿵 소리가 났었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당시에 일본 해군들이 전함에 주포를 쏘는 소리라고 생각해서 아무 일 없이 지나갔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일본의 해군 함대는 1000km 이상 떨어진 남쪽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으며 그 쿵쿵하는 소리가 관동 대지진의 전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틀 전 5월 20일 금요일에는 도쿄에서 큰 땅울림 소리가 발생했다면서 이 대지진의 전조현상이 아니냐는 우려가 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5월 19일에 후지산의 큰 땅울림 소리와 5월 20일에 도쿄에서의 큰 땅울림 소리 모두 네티즌들이 직접 들었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에 거짓 소림 소문은 절대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제 이 도쿄에서의 큰 땅울림 소리 역시 자위대의 훈련 소리였을까요? 5월 20일 도쿄에서의 큰 땅울림 소리에 대하여 일본 네티즌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자위대의 연습으로 인한 소음이 매우 컸다면서 요즘 일본 자위대의 훈련은 저녁 9시경부터 한꺼번에 하고 있어서 이런 소리가 나는 것이라고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1980년대 초에 지바현에서 이틀 연속 저녁에 큰 땅울림 소리가 있었는데 그 후 진도 5의 강진이 있었다면서 걱정을 하였습니다. 한 일본의 네티즌은 자신이 요코하마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20일 낮에 계속해서 큰 땅울림 소리를 들었다면서 어디서 공사를 하는 것인가 했다면서 두렵다고 말하였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번 후지산과 이 도쿄에서의 19일과 20일 연속 이틀간 큰 땅울림 소리에 대하여 관동 대지진 당시와 연관지어서 그 당시에도 큰 땅울림 소리 이후에 관동 대지진이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동 대지진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땅울림 소리가 난 이 지역이 관동 대지진 지역과 가까운 후지산과 도쿄이기 때문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20일 발생한 큰 땅울림 소리는 저녁 10시까지 히가시 후지 연습장에서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난 소리로 본다고 말하였습니다. 어떤 일본 네티즌은 얼마 전 일본 아이천의 강에 구멍이 생긴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면서 두려워했고요. 또 어떤 네티즌은 최근 후쿠시마에서 계속하여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조금 전에도 교토 남부에서 지진이 났다면서 두렵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어떤 일본 네티즌은 6월달이 병오월인데 이 병오월은 불이 강한 달이기에 이 지진과 화산 폭발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을 하네요. 이분은 명리학을 조금 공부하신 분 같습니다. 최근 폭우부터 산사태와 지진과 화산 폭발 등 여러 가지로 어지러운 일본의 상황입니다.
당분간 일본 해안가에는 가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